성전신학에 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전신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목표라는 바가 뭐냐면 성전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전을 얘기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게 사실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과 아울러서 또 성전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 뭐 가나안 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에도 성전적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성막 또 성전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성전을 그대로 이제 다 성전으로 연결되죠. 근데 이걸 이 성막이나 성전도 사실은 실체는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 참 성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성전이다. 이 성전은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는 그의 죽으실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당신 몸이 성전임을 요한복음 3장에서 언급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성전됨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라고 얘기하면서 성전을 또 얘기하는데 그 성전이 또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 논리적 근거를 사실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지체로서 연합되어진 교회를 얘기하면서요. 이 교회가 성전이 성전과 연결, 그리스도와 성전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됐기 때문에 교회가 성전이 된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가 목표라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의 성전됨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 성전됨을 완성시켜 나가는 이 개념이 창세기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거하게 하시고 뭐하게 하셨어요? 경작하게 하셨다. 예배를 통해서 성전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본질이 뭐냐 하면 신약의 교회고요. 에덴 동산은 예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뭘 봤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거하게 하시면서 소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죠. 그러면서 교회의 존재와 관련해서도 뭘 얘기합니까? 가정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뭐예요? 경작하기를. 근데 경작할 때에 경작과 관련 사용됐던 경작하시고 지키게 하신 아바드 샤마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경작하게 하시고 또 지키게 하셨다.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는 뜻이고요. 샤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정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제사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용어인데 이 성전을 지켜내는 방식이 뭐냐면 성전을 끊임없이 제사를 하는 것과 아울러서 예배를 하는 것과 아울러 또 하나 뭐냐면 성전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샤마르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정 아닌가요? 가정에 우리가 지금 가정사회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뭐죠? 잘못된 성교육 들어오지 못해요. 또 샤마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거룩을 지켜내는 어떻게 돼요?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려면 예배케 해야죠. 예. 예배한다는 게 맨날 예배당 와서 예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성전화되가는 거.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좀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아바드와 샤마르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가정을 점점 거룩하게, 교회를 점점 거룩하게, 사회를 점점 거룩하게, 그리고 국가를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 성전의 특징이 뭐냐면 구별됨이 있죠. 구별됨.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그걸 헬라어를? 아, 히브리어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카도시. 카도시. 네.
카도시입니다. 네. 카도시가 바로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아바드와 샤마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바드와 샤마르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카도시는 안 됩니다. 거룩이 일어나지 않아요. 거룩이라는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구별됐다 또는 나눠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separate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나눠져 있는 거죠, 세상과. 근데 이 나눠짐이 일어나려면 아바드와 샤마르가 있을 때라면 나눠지죠. 구별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카도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우리의 사역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와 그리고 지켜내는, 특히 우리 카도시 사역은 주로 지켜내는 사역에 샤마르에 많은 비중이 있는 그 사역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자로서 항상 무장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기 힘을 잃지 않아요. 이 강의 유아 세례와 부모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유아 세례 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예식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그 예식에 관해서 먼저 좀 얘기했습니다. 가톨릭은 주로 이제 성례에 굉장히 비중을 좀 많이 두죠. 가톨릭은 뭐 미사를 한다고 했을 때 미사에 주로 강론보다는요 성례를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성례를 통해서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가톨릭의 성례는 몇 가지죠? 일곱 개입니다. 일곱 개라고 해서 그걸 칠성례라고 합니다. 약간 촌스럽죠? 칠성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예. 가톨릭의 성례를 일곱 개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요, 가톨릭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성례로 사람들을 다 컨트롤해요. 태어났을 때 유아세례를 주죠. 유아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때서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유아세례로 딱 올가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성체성사, 성체성사를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라 그래요? 이게 그 성례라고 하잖아요.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빵 먹고 포도주 마시는 거 이거 안 하면 죄 씻김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죠? 결혼식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 결혼이잖아요. 결혼식도 어떻게 해요? 이 혼인성사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성례가 있냐면 그 종류성사인가 그게 있어요. 그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중생이고 성령 세례입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례를 받 이 그 종류 성사를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성례로 다 컨트롤해요. 모든 걸요. 나중에 이제 죽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매번 죄를 짓게 되면 그 죄 짓는 건 뭐로 해결을 하죠? 고해 성사로.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요, 미국의 CIA도 갖고 있지 않은 아주 전 세계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대요. 바티칸에서. 왜냐하면 고해성사를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보부 요원도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신부한테 정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가 사함을 선언하라 라고 얘기해요. 신부의 선언을 통해서 죄가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이유가 뭐죠? 내 죄를 사하노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가 뭔데? 유대인들이 막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신부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들이. 그래서 교황의 이름이, 교황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하늘의 아버지예요. 하늘의 아버지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로마 가톨릭은 굉장히 또 교황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면 누구의 이름이죠? 성령의 이름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교황이.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 무리가 아닙니다. 예,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고해성사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을 떠날 때는 종부성사라는 걸 합니다. 종부성사는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한테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눈, 코, 입, 귀 이런 데다가 그 또는 입에다가 기름을 발라줘서 이 사람이 천국 가도록 신부가 도와준다는 거죠.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성례로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죠? 우리는 믿음으로 받죠. 가톨릭은 뭐로 받을까요? 믿음과 성례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가톨릭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요. 성례의 효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 믿음이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라고 하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실제로 성례의 효력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죠. 저 신부님 제가 고해 성사한다고 죄사함을 받나요?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구원의 조건이 뭐냐면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거든요. 근데 세례만을 받아서는 천국에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칭의 이중성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세례를 받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데 그거로는 천당에 못 가죠. 그럼 어디에 갈까요? 연옥에 가죠. 연옥이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렉트로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갈까요? 공덕을 많이 쌓아야죠. 근데 그 세례를 받는 이유도요.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세례를 어떻게 받냐면 세례를 받고 나면 세례명을 받죠. 뭐 세례명은 저는 뭐 프란체스코입니다. 저는 바오로입니다. 저는 마테입니다. 저는 뭐 아우스티누스입니다. 이런 식의 세례명을 받는단 말이에요. 세례명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성인 공덕 축적설 때문에 그래요. 성인들이 살아생전에 공덕을 엄청 많이 쌓았거든요. 엄청 많이 쌓았는데 이 공덕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천국에 보낼 수 있을 만큼 공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덕을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뭐 바오로라든지 아우스티누스라든지 뭐 프란체스코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이름을 얻어서 그 사람의 공덕이 나에게 전가돼서 내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천당에 못 가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내가 이제 공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공덕을 쌓는 게 부족하게 되면은 연옥에 간다는 거죠. 연옥은 연옥과 지옥의 차이는 뭐냐면요. 연옥은 자기의 죄값을 다 치르면 천당에 갈 수 있는 곳이고요. 지옥은 가면은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그 신자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다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공덕이 부족하셔서 천당은 못 돌아 곧바로 가지 못하시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그 헌금을 하셔야 된다고. 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헌금을 그렇게 해서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천당 가는 사람과 연옥 가는 사람을 어떻게 그런 구분을 할까요? 그거는 이제 교황청에서 결정을 해요. 사람이 천당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교황청에서 회의를 해요. 요번에 테레사가 이렇게 공덕을 많이 쌓았고 선행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성인으로 해줘야 될까요 말까요 회의를 해요. 그래서 교황과 많은 추기경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아 이 정도면 성인의 발열이 오를 수 있겠습니다. 성인의 발열이 올 수 있다는 얘기는 어디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이렉트로 천당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천당 가는 사람과 천당 가지 못할 사람을 교황청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들의 권력은 가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신부들한테 잘못 보이게 되면 천당 못 가요. 네. 왜냐하면 죄 용서를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요 사제주의 이걸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을 움직이는 이 골격을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골격이 뭐냐면요 사제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의 구원 여부를 사제가 다 결정할 수 있어요. 그 막강한 권리죠. 그러니까 그 가톨릭에서는 신부한테 함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천당을 못 가니까요. 네. 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는 이제 사실 종교계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례론이었거든요. 성례론 중에서 이제 세례에 관한 세례와 성찬에 관한 문제인데
성찬을 이해하는 이 문제에서의 차이가 있어서 가톨릭과 그리고 루터교와 그리고 우리 개혁파와 이 성례론이 나눠지게 돼요. 성례론이 나눠졌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도 성례를 중요시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4개 조항 가운데서 요거 하나가 일치가 안 돼서 루터교가 우리 개혁파 교회하고 하나를 하는 걸 포기했어요. 13개 조항이 다 맞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쪽의 성례는 또 세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뭐냐면 기념설. 여러분들 흔히 하는 성찬 예식이 바로 기념설입니다. 성찬 예식 하는데 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요. 근데 그게 이제 소위 기념설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공제설입니다. 공제설. 공제설이 뭐냐면 우리의 세례론부터 먼저 얘기해야죠. 우리는 세례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우리는 구원받는 조건으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표징으로서의 세례예요. 표와 인. 표와 인으로서의 세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표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례는 무슨 예식이죠?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는 씻는 예식. 그래서 세례라고 얘기하죠. 씻는 예식이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 씻음을 받은 거예요. 그 죄 씻음을 받았다는 걸요. 그 말씀을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드라마화 시키셨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 했냐면 성례는 보는 말씀 또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는 또 뭐냐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사건을 설명해 주는 것이 세례거든요. 이 세례를 통해서 구원이 어떤 사건인지를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이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이런 표가 나타나야 돼요. 죄 씻은 표로 표가 나타나는 방식이 뭘까? 또는 이제 이런 거 고민해야 되겠죠. 그리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걸 고민해야 되겠죠. 그거를 반복적으로 고민하면서 묵상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식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우리가 죄 씻음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말씀을 양식으로 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영적 임재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찬에 관한 세 가지 그 개념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가 기념설. 그냥 예수님 죽으시고 십자가 밖에 돌아오신 사건 그냥 기념하는 거. 근데 그 기념설의 특징이 뭐냐면 기념설로 성찬했을 때 아무 감흥이 없어요. 기껏해야 부슬픈 음악 들어가면서 눈물 흘리다가 끝나는 거죠. 뭐. 또 하나가 뭐죠? 네, 공제설. 공제설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요, 이 성례에서 있어서 굉장히 미신적이었거든요.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해요. 성찬에 사용하는 그 빵 있잖아요. 빵과 포도주를 어떤 통에다 이렇게 담아요. 그럼 그 통에다가 절을 하고, 그 열면 거기 뭐가 있냐면 빵과 포도주가 있어요. 근데 빵과 포도주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 동그란 빵 있잖아요. 그거를 무릎 꿇고 입을 딱 벌리면 신부가 하나씩 입에다 집어넣어줘요.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벌리면 하나씩 집어넣어주고 하나씩 집어넣어주고 그래요. 그리고 포도주는 자기 혼자 마셔요. 포도주를 신부가 혼자서 마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유래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 포도주를 어떻게 했냐면 다 돌려 마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한 모금 마시고 그 다음 사람 한 모금 마시고 그래서 돌려서 마셨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걸 흘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피인데 흘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부가 핥아먹어야 돼요. 이제 다 핥아먹었어요. 근데 이런 감히 예수님의 피를 흘리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해서 이 예식을 바꿨어요. 신부 혼자서 다 마셔요. 그래서 빵은 나눠주되 그 포도주는 신부가 혼자서 다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신부들이 다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왜냐하면 가톨릭은요 모든 미사 때마다 계속 이걸 하거든요. 성체성사라는 걸 계속해요. 우리 치고 따지면 성찬 예식이죠.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 예식이. 그래서 성찬 예식을 매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들어보면 가톨릭 신자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사람들이 아무 때나 와서 미사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자주 한대요. 그러니까 신부가 이걸 계속 마시니까. 그래서 신부들 보면 옛날에 영화에서 그러네요. 코 항상 딸기고. 아, 네. 그게 그렇구나. 네.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그래요. 신부들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 상당히 많은 이유가 뭐냐면 포도주를 계속 마시니까요. 그러니까 이만한 포도잔이잖아요. 계속 마시. 그러니까 술을 뭐 할 줄 모르는 사람이란다 해서 일단 신부가 되면 계속 마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는 거예요. 되게 심각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 빵에다가 무릎을 꿇냐면 예수님의 진짜 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딱 받고 나서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진짜 살은 어떤 것일까? 굉장히 어떤 신비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톨릭에서 어떤 파티마 같은 데 어떤 기적 같은 그런 사건에 보면 성찬 잔에 있는 그 포도주가 진짜 피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혈액형을 검사해 봤더니 AB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AB형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신비화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찬 예식에 굉장한 신비감을 가지고서 성체성사에 참여하는데 먹으면 그냥 빵인 거예요. 그럼 그런 거예요. 신부가 진짜 예수님의 살이라고 믿는 것이 신앙이다. 진짜 예수님의 피라고 믿는 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구원을 준다고 믿는 거예요. 굉장히 미신적이죠.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을 어떻게 했냐면요. 성찬 예식에서의 신비는 보존하고 성찬 예식의 우상 숭배적인 것은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신비를 보존하고 신비주의를 뽑아내는, 우상 숭배를 뽑아내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 쯔빙글리는 신비주의를 뽑아낸다는 차원에서 너무 드라이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기념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 하면서 어때요? 굉장히 드라이하잖아요. 빵을 먹으면서도 그런가 보다,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그런가 보다,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루터는 아니다. 빵 안에, 빵 밖에, 빵 위에 다 공제, 그러니까 공유되어 존재한다. 실제로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빵 안과 밖과 주변에 함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루터교와 쯔빙글리파가 논쟁을 했는데 여기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거예요. 칼빈이 나중에 성찬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영적 임재설이다 라고 하면서 영적 임재설을 가르쳤는데 루터가 말년에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들었어요. 알게 됐어요. 칼빈하고 루터는 만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루터는 종교개혁 1세대고요. 칼빈은 종교개혁 2세대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워낙 많고 루터가 거의 늙어서 죽을 때쯤 됐을 때 칼빈이 역사에 등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가 칼빈의 이론은 듣고 알게 됐지만 칼빈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루터가 그런 거예요. 내가 진작에 이걸 알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 루터파와 개혁파가 갈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되게 안타까웠어요. 네. 그 정도로 칼빈의 이 영적 임재설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근데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건데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묵상하게 됐을 때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신비가 나와요. 여러분들 말씀 드라이하지 않나요? 말씀만 하게 되면요. 내 말씀을 묵상해서 소화할 때 거기서 신비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교도들이나 개혁자들은요. 묵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묵상을요. 시편 1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지 않은 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러니 목사님 저는요 묵상 설교 좋아서 하루에 막 다섯 편도 듣고 막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부터는요 한 편만 들으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묵상을 해서 소화를 하십시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과식할 수 있을지 모르나 소화하기는 어렵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죠. 네.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급하니까 네. 과식하듯이 네. 설교를 듣고 네. 과식하듯이 막 배우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묵상하지 않은 건요 다 설사해버려요.
하나를 알더라도 내 거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설사해가지고 기근만 해요. 네. 설사 잡고 하면 기운 굉장히 빠져요. 네. 그래서 지금 기운 빠지는 사람. 네. 네. 그래서 이 성찬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세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게 관점이다. 옛사람 죽고 새사람 죽고 새사람 다시 살아나는. 근데 이 개념을 이 개념이요 유아 세례와 그대로 연결되어져요. 네. 근데 유아 세례를 이해할 때 사람들이 그러냐면 아니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우린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맞지만 아니 아이들은 그 원래 유아 세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면 한 돌 이전에 다 유아 세례를 받거든요.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돌 일 전까지 유아 세례를 받던가 두 돌 전까지 유아 세례를 받던가 그래요. 유아 세례를 받는 거에 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침례교거든요. 네. 침례교는 왜 반대를 하냐면 비극해. 진짜 침례하니까. 네. 네. 애기들 예. 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칼빈 당시에 제세르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네. 이 제세르파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쳐. 이 신앙 고백도 안 되는데 걔네한테 세례 준다고 세례가 무슨 효과가 있기나 하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개혁자들이 세례를 줘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례의 근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이 말씀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구약 시대 때 세례 받았다는 증거 있나요, 없나요? 세례가 갑자기 신약에서 난데없이 튀어나온 거예요. 구약에는 세례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세례라는 개념은요 신구약 중간기에 나와요. 그래서 신약 때 우리가 갑자기 세례라는 예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세례라는 것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럼 원래 이 세례라는 예식이 신구약 중간기에서 언제 나타나냐면 사실은 이방 종교에서 나타나요. 아, 그 말라기랑 그렇죠. 그 사이. 아. 네, 그게 아마 400년 그 텀이에요. 네네, 네, 네. 그때. 근데 그때를 이제 암흑기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암흑기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계시가 없습니다. 네. 계시가 없다는 얘기는 무엇과 관련을 맺냐면요. 선지자가 안 나타나요. 네, 선지자가 없어요. 네. 네. 여러분,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의 암흑기는요, 설교자다운 설교자가 안 나타날 때가 암흑기예요. 네. 근데 18세기에 영적 대각성도 일어나기 전에요. 아주 개차발이었어요. 진짜요. 중세시대 때가 그런 때였잖아요. 근데 바른 설교자가 나타나면서 암흑기가 거쳐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나타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시작하셨어요. 말씀을 안 주신다는 건요. 계시가 없다는 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긍휼을 안 주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떤 설교자를 통해 또는 어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건 아, 이 백성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딱 들어오면서 세례요한에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그 백성들한테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정말 충격적인 거죠. 근데 세례요한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푸기 시작해요. 근데 이 세례 베푸는 게 보통 일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유대교 안에서 중간기 때요. 누구에게 세례를 줬냐면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을 때 세례를 줬어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한테. 유대인들한테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한테 세례 받으라고 얘기한 건 네. 니네들은 개종 수준의 회개가 필요했어요. 개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니네들이 믿는 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야. 너희들은 거의 이방 종교 수준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기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네.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이 그때서부터 세례를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의 세례의 정당성을 누가 정당화시켰냐면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인정하셨으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고민하는 게 그러면 왜 세례를 예수님이 인정하셨을까에 관한 문제예요. 그 세례는 사실은 뭐가 변형된 거냐면 할례가 변형된 거예요. 아, 네. 구약의 할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죠. 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사건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네.
창세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17장으로 가서요. 근데 이게 제가 흥미로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기 한동안 만남이 뜸한 기간은요. 13년 정도. 네, 그러니까 15장서부터 17장까지 네. 기간이 굉장히 긴데 기록이 없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운 것 같지만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회가 된다니까요. 근데 17장을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너 나하고 언약했지? 네. 언약을 얘기하시면서 할례를 요구해요. 근데 보세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게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의롭다 칭함이 먼저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구원이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죠. 네. 이게 바로 세례와 구원의 상관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봐. 그거는 아브라함이 네.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까 세례, 할례 받은 거잖아.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서 세례를 얘기하면서요. 너만 받지 말고 언약은 누가 맺었어요? 아브라함이 맺었잖아요. 네. 근데 너만 받지 말고 태어난 지 8일 된 이후에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네. 아니 근데 얘네들이 뭐 신하고백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그 종도 뭐 신하고백 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신앙고백을 대표로 아브라함이 한 거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를 요구함으로써 이것이 너희에게 평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것이 유아 세례의 근거예요. 할례를 받았다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았다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개념도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에 참여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요한 세례의 성경적 근거를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렸던 겁니다.